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10위에는 메디톡스입니다. 허가가 취소됐던 보툴리눔 톡신 제재에 대해서 다시 국가 출하 승인을 받아서 새로 생산한 제품을 본격적으로 팔수 있게 됐다라는 소식에 10% 가깝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9위에 삼성전자 우선주는 1% 소폭의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8위에 다나른 연일 급락하고 있는 와중에 오늘도 10% 가까운 하락세를 나타냅니다. 7위에 세트리온은 3% 정도 내림세를 기록하고요. 6위에 카카오는 강보 합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5위는 키네마스터, 4위는 뷰노, 3위는 한국석유, 2위는 HLB, 1위 기아차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검색창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일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5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키네마스터입니다. 키네마스터가 매각 흥행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지금 이 시각에는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강보 합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키네마스터는 지금 뭐 틱톡, 페이스북 등의 글로벌 기업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스탑. 알겠습니다. 키네마스터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네마스터에 대한 의견입니다. 5만 7천원에 머물고 있는 주린입니다. 저는 그냥 버티렵니다. 매각 뉴스 나올 때까지 안녕. 6만 2,800원. 누구는 역사상 최고점에서 매도해서 웃고 있고, 다른 누군가는 휴, 절레절레. 이건 단타 종목이 아닙니다. 크게 여유 있게 보세요. 10만원 곧 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키네마스터 일단 첫 번째 게시글을 보도록 할게요. 5만 7천원에 머물고 있으시대요. 지금 뭐 매각 이슈 뉴스가 나올 때까지는 버티겠다라고 하셨는데, 키네마스터는 이제 자체적으로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스탑을 주셔서 버티는 것과는 다른 의견이실 텐데 어떤 의견이세요? 아, 솔직히 몰라서 스탑 드렸습니다. 아, 키네마스터를. 아니, 키네마스터를 모르진 않는데요. 잘 아는데 모르겠어요. 오를지 내릴지. 아, 그래요? 네, 이런 건 솔직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네. 아, 저는 사실 비모 앱을 썼거든요. 저도 인스타그램을 해서 키네마스터 제가 깔았었는데, 아, 좀 못하겠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저는 전문적으로 막 되게 동영상을 어렵게 편집하진 않아요. 그냥 뭐냐면, 그냥 1분짜리 동영상 있잖아요. 제가 뭐, 일상생활 찍은 거, 거기다 막 음악 깔고 약간 효과 넣는 건데, 그 비모의 물고기 모양 있어요, 그거. 아, 저도 물었어요. 아, 그게 그냥 간단하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그게 그냥 간단하고 쉽더라고요. 근데 키네마스터 하려고 했더니 뭐 되게 어렵더라고요. 초록총에 검색도 해봤는데, 키네마스터 쓰는 법을 해봤는데, 그냥 딱 손이 안 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비모 앱을 썼었어요. 그 연간 결제까지 해서 썼었어요. 연간 결제하면 뭐 특수 효과를 더 주거든요. 네. 네. 아, 이렇게 갈 줄은 몰랐네요, 진짜. 이게 뭐 2019년, 20년부터 보고 있었는데, 아, 이게 이렇게 지금 월봉을 보시면 지금 이만큼 올라가지고 2020년도가 굉장히 평탄해 보이잖아요. 근데 2020년에 엄청 올랐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되게 이게 한라산이 끝인 줄 알았는데, 여기. 한라산이 끝이 딱 맞죠, 지금. 예, 딱 맞춰놨습니다. 한라산이 끝인 줄 알았는데, 백두산을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백두산에 올라서니까 한라산이 낮아 보이는 것뿐이에요. 이 차트가 이렇게 눌려 있잖아요. 이 월봉인데, 2020년이 이렇게 눌려 보이잖아요. 이게 2021년에 너무 올라가지고, 2020년이 이렇게 납작하게 보이는 거예요, 차트가. 근데 이때도 경사가 가빨라요, 여기 가면. 근데 여기서 더 가버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매각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비밀 유지 협약 때문에 누군지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네. 그 기아차랑 애플도 그랬잖아요. 뭐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비밀인데 이거 얘기해가지고 애플이 깬 거다. 뭐 그러니까요. 뒷내막은 모르겠어요. 둘이 알겠죠. 근데 키네마스터 뭐 애플, 틱톡 다, 뭐다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페이스북, 유튜브, 틱톡. 맞아요. 틱톡 많이 하긴 하는데, 솔직히 뭐그 중국 자본에 대해서 좀 싫어하시는 분또 싫어하시더라고요. 틱톡이 또뭐 유튜브를 이겨보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어쨌든 간에 그거는 논외로 하고, 뭐 이게 지금 유명하게 그 거론이 되고 있는 플랫폼 회사들이 다 뛰어들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가장 뜨거운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랑 지금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실적이고 뭐고 상관없고, 지금 키네마스터는 사실 이 실적이 별로 없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돈을 많이 받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비모도 그렇고 키네마스터도 월정액이나 연간권 말고는 그냥 무료예요. 무료 기본적인 거는. 그러니까 무료니까 사실 이게 뭐 그냥 쓰는 앱인데 수익이 없죠. 근데 지금 이렇게 몸값이 높아져 버린 상태에서는 이제 쿠팡처럼 된 거예요. 쿠팡. 쿠팡이 적자 나도 55조 받잖아요. 키네마스터도 뭐 얼마나 그렇게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판단하기가. 자, 일단은 역사적인 신고가라 매물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거의 다 행복해요. 아까 뭐 57,000원, 62,000원에 물리신 분 제외하고는 지금 54,400원인데 대부분의 분들은 수익이 나고 지금 최근에 사신 분은 약간 마이너스 난 상태인데 자, 여기서 더 끌고 가느냐 안 끌고 가느냐 참 고민입니다. 이게 뭐 그렇다고 지금 RSI가 과열권인데 이걸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급등주는 그냥 이 RSI 과열권에 올라가서도 계속 가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뭐 긴 시간이 없어서 얘기는 다 못 드리는데 자 LG화학 같은 거는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LG화학 같은 초대형주는 이렇게 RSI가 80까지 과열권에 이르면 위험한 구간이에요. 근데 이렇게 중소형주에다가 계속 급등하는 주식은 그냥 여기서 머무르면서 더 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지고 과열권이라고 얘기를 단언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본인의 판단에 맡기셔야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각 얘기가 좋게 나올 것 같긴 한데 누군가 상할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그만큼 반영을 해서 그 매각 시점에 매각 이슈 터지는 시점에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냐 아니면 매각 이슈가 나오고 나서 더 끌고 올라갈 것이냐는 이건 정말 세력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세력의 마음을 잘 분석하시는 분들은 한번 네.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뭐 전문가님도 이 분석은 거의 뭐 포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워낙에 뭐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서 강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아, 우선은 보유하신 분들은 적당한 선에서 잘 수익을 챙기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4위로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4위는 뷰노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따끈따끈한 새내기주고요. 이 시각에는 6%가량 올라가면서 35,0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뷰노는 앞으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스탑. 알겠습니다. 뷰노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뷰노에 대한 의견입니다. 37,000원대 뚫으면 39,000원대 다시 갈 텐데 오늘 상장했잖냐. 좀 시원하게 터져주라. 6연상 정도 가도 충분하다고 본다. 요즘 시대에 딱 맞는 최고의 테마 종목. 이건 5만 원은 좋게 넘을 거야. 4차 산업에 투자해야지. 증시 하락일 때 담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뷰노는 국내 1호 인공지능 의료기기를 비롯해서 뭐 8가지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일단 뭐 오늘 상장하고 이러한 약세장 속에서도 어쨌든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어떨 거라 보시나요? 네, 사실 신규주는 어느 시점에 상장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일단 AI에 들어갔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I든 바이오든 이쪽에 속하면 굉장히 자기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실력보다 시장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지금 트렌디한 업종이니까 그 자동차 부품주라도 테슬라랑 엮이면 명신산업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실력보다 더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신규주가 예를 들었지만 그거잖아요. 이제 아마에 있다가 프로로 오거나 대학교나 고등학교로 졸업하고 프로로 갈 때 그 계약 맺는 단계랑 비슷하다고 지금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뭐 그 전에 그 공모 단계에서 굉장히 열기가 뛰어났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공모 단계에서 죽 썼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고등학교 때 정말 날려서 성적이 엄청 좋다고 해서 계약금을 많이 받고 데뷔는 해도 그 뒤로 그냥 내리막길로 은퇴한 선수가 수두룩해요. 반면에 정말 실력이 없고 그냥 꼴찌 드래프트 꼴찌로 올라와가지고 갑자기 대스타가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냥 뭐 박셀바이오가 이제 갔으니까 야 처음에 박셀바이오를 주목했으면 되지. 그거 다 지나고 나서 결과론적인 거 얘기하는 거고 뷰노도 지금 한 가지씩 지금 있네요. 장점은 AI이기 때문에 트렌디한 업종이다. 근데 단점은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상장을 했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좋을 때 상장하면 자기 몸값보다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옛날에도 FA 선수들 왜 뭐 저 실력도 없는 FA 선수들한테 100억을 줘. 근데 그때 FA가 막 열기가 올랐을 때라 자기 몸값보다 더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요. 옛날에 YG 엔터테인먼트도 처음에 상장할 때 시기를 늦췄어요. 그때 장이 안 좋아서 장이 좀 더 좋을 때 상장하자고 늦췄었어요. 근데 뷰노는 그냥 데뷔를 했네요. 일단 일정상 그랬는지. 근데 지금 일단 30분 분봉상 흐름을 보면 오늘 지금까지는 일단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그 장 시작하고 30분에 완전히 치고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 30분에서까지 좋았거든요. 네. 이 절반 정도에서 조정을 한 다음에 여기서 치고 올라가서 그냥 시초가를 뚫어버렸으면 더 강했는데 시장 움직임 때문인지 줄줄 흘러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종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종가가 여기서 더 빠져가지고 지금 이 30분에 그 형성했던 이 절반 이하로 확 내려가서 종가가 끝나버리면 내일도 그 다음 주 월요일도 약세일 가능성이 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시기를 좀 늦춰보는 게 어떨까.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의견을 드립니다. 네, 뷰도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3위로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3위는 한국석유입니다. 한국석유가 무상증자 결정 소식에 이 거래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스탑. 알겠습니다. 한국석유는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석유에 대한 의견입니다. 상한가 잔량 급격히 줄어드네. 곧 상한가 풀립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실적 좋은데 소외받던 종목이잖아. 결국 무증에 분할하니 기업까지 찾아갈 듯. 4년을 참고 또 참았다. 평단 23만 원 빨리 와라. 아직 난 기다린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한국석유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네요. 소외를 받고 있었는데 뭐 상한가 잔량이 줄어든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잔량 13,630주네요. 네. 자, 일단 그 시가총액이 986억이거든요. 천억도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네. 그러니까 무상증자라는 게 호재로 받아들여져요,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여지는데 문제는 지금 이 986억짜리 회사가 지금 시장이 100포인트 이상 빠지고 있는데 거래소에서 이런 것들이 오른다는 거는 시장이 강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초대형주가 오르는 시장 그리고 초대형주가 뭐 옆으로 횡보하고 중소형주가 활발히 움직이는 시장 요게 정상인데 지금 이거는 너무 초소형주가 이 이슈로 인해서 이제 상한가를 계속 가다 보니 이 시장은 약간 지금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가진 사람들의 영역이에요. 이걸 지금 뭐 어떻게 뭐 상한가 잔량 줄어드니까 거기 걸어놓으셨다가 체결되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있으시면 그냥 넘겨서 월요일까지 갖고 가시는 건데 너무 불안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 월요일도 아니구나 생각해보니까. 지금 4일 버티셔야 되는데 버티실 수 있겠어요? 금, 토, 일월? 불안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상한가 잔량에 쌓아놨다고 해서 지금 매수 체결되는 게 오히려 안 좋은 거고, 그렇죠? 매수가 체결됐다는 건 상한가가 지금 거의 풀릴 위기에 처해버려서 내가 이제 매수가 체결된다는 거예요. 지금 걸어놓으신 분들은.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이제 가지신 분들이 최대한 이익을 누리는 거고, 뭐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이거를 연속 상한가를 갖고 상한가 잔량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4일을 기다려야 된다는 건 부담감이 있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2위는 역시나 무상증자 결정 소식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HLB입니다. 자, HLB는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스탑. 알겠습니다. HLB 스탑 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HLB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금 가격대도 감지덕지야. 오늘 무증 발표 없었으면 얼마였을까? 5만 원대다. 71,200원 바닥 확인 완료. 이제 상한가까지 직행해보자. 무증 전 3월 12일까지 아직 2주나 남았다. 그 전에 4만 원까지 떨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HLB가 뭐 지금 간만에 갭상승 출발했고 지금 이 시각에는 71,100원 12%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주주분들은 갖고 있으실 텐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그 바이오주들은 개인 투자분들의 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좀 민감합니다.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좀 슬퍼하시기 때문에 네. 지금 신라젠이나 코오롱 티슈진 같은 사례도 있었고 지금 사실 임상 3상이 K바이오의 무덤이에요. 그렇게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어떤 뉴스 제목의 타이틀이 그랬어요. 근데 사실이에요. 임상 3상이 정말 어려워요. 임상이라는 것 자체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잖아요. 그렇죠. 일단 환자를 모집했는데 그 환자한테 지하철에서 가끔 보셨어요? 임상 환자 모집한다고? 네, 저 자주 봐요. 자주 보시죠. 저희 보면은 그 교통비 지급하고 왔다 갔다 하는 비용 뭐 숙식 비용에 뭐 다 제공을 하잖아요. 근데 임상 3상 정도 가게 되면 이제 글로벌로 나가서 환자 수도 엄청나게 늘어가요. 수천 명대가 돼요. 그 비용만 엄청난 데다가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뭐 유상증자다 아니면 돈을 끌어와서 다 쓰는데도 그걸 만약에 좋은 효과가 안 나와버리면 다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다시 하는데 돈이 드는 것도 문제지만 다시 한다고 하면 거기서 신뢰가 끊겨버리고 흐름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냥 암을 정복하기 위해서 탄탄대로를 겪는데 임상 3상에서 신약 허가까지 받는 거. 이게 당연히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고 투자를 하지만 중간중간에 어그러지기가 굉장히 쉬운 거고 지금 헬릭 스미스도 그러고 HLB도 그러고 네. 지금 거기서 막힌 거라 지금 일단 그 분위기를 되돌리기에는 무상증자라는 요것만으로는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네. 제가 보기에는 어떤 팩트가 나와야 돼요. 지금 결과치가 나와야 돼요. 논문으로 결과치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 분위기를 되돌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무상증자 결정만으로 지금의 투시 위축을 다시 좀 회복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아무래도 주의를 하셔야겠죠.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1위 만나볼게요. 오늘의 1위는 기아차입니다. 기아차가 애플카와 협력이 무산됐다라는 소식에 하락을 하다가 이번에는 전기차가 아니라 라스트 모빌리티라고 해서 뭐 전기 자동차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걸 협업할 수 있다라는 소식에 오늘장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기아차는 앞으로도 그렇다면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고. 기아차는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가 7만 5천 원일 때 매수하려 했더니 화내신 분들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는 중 정말 크게 상승할 자세 잡고 있다. 강력 매수 추천 지금이 저점이다. 주린이들은 8만 3,200원 뚫는 거 보고 접근해라. 전고점 넘으면 더 간다. 기아차는 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기아차 찐일까요? 전문가님. 아, 기아차 사실 이게 다섯 개를 다 스탑을 드리기 싫어서 약간 고를 드린 것도 살짝은 있다는 아, 거를 그래요? 네. 아, 지금 사실 아, 어떤 종목이고 지금까지 좀 많이 오른 것들 있잖아요. 작년 연말부터 연초까지 너무 기술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워요. 뭐 그거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LG화학 지금 몇 프로 빠지고 있죠 지금? LG화학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LG화학이 바로 어제 아침에 목표 주가 보고서가 140만 원짜리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시청자분들 중에도 그러신 분 있잖아요. 야, LG화학이 목표 주가 140만 원짜리가 나왔는데 아침에 장 열리기 전에 나와 이미 배포가 됐어요. 다 컨센서스 뭐 자료니 보는데 그러면은 84만 원에서 140만 원을 가면 지금부터 거의 70%가 올라야 되는 주가예요. 대박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거기서 이제 여기서 강력 매수를 하신 분들 계시겠죠. 근데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과열권이고 지금 이게 여기서 많이 20%로 하락을 해도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LG화학이 제가 보기에는. 그럼 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지금 여기 목표 주가 보고서니 뭐 되게 좋은 전망 다 있는데 뭐 미래차 플랫폼 이거 다 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우선하는 게 기술적인 이익에 대한 부담감과 네. 그것 때문에 쏟아지는 수급이에요. 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조금 쉬면서 예쁘게 조금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만 할게요. 운동을 할 때도 몸을 움츠리면 힘이 세지잖아요. 네. 근데 몸이 탁 커져버리면 되게 에너지가 다 분산돼 버려요. 지금 다 그런 그림이에요. 지금 그래서 에너지를 좀 응축하는 과정이 네. 필요하다. 몸을 움츠리는. 좀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뛸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의견을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기아차까지 확인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좀 기술적인 부담이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은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